저 안까지 주방이 꽤 깊네요. 어머니 일로 앉으세요. 아니요, 편하게 앉으세요. 아니, 무릎을 수술해갖고 나는 바닥에 못 앉아. 그러세요.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. 아니, 양쪽은 관절. 네, 그래갖고 이렇게 엎드려서 앉아서 이런 일은 못해. 네. 이게 서서 당기는 것만 해야 돼. 불편한 건 나는 이게 다리가 안 좋으니까 이 주방 같은데 얹어놓고 내가 이렇게 엎드리지를 못하니까 얹어놓고 이렇게 꺼내 쓰는 거 그런 게 불편했지. 불편하시겠어요. 왜냐하면 무릎도 안 좋으신데 이것도 하나씩 막 땅에서 집어올리시기 쉽지 그러니까요. 않으신데 너무 불편하시겠다. 혹시 아무래도 농사진 그런 재료들도 많고 하니까 냉장고가 많네요. 집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. 우린 많이 와.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그렇지. 그렇죠. 사람이 많이 와. 그럼 원래는 뭐 명절에도 다 같이 식구들 모이고. 저희가 큰 집이에요. 아, 네.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냉장고는 얼마 안 들어가요. 옛날 거라. 얼마 안 들어가고 저쪽에 거 하나를 내가 더 산 거지. 아. 열어볼까요? 저번에 생각보다 막 꽉꽉 들어차 있진 않은데요. 그렇네. 네. 자, 공간이 괜찮은데? 아니 형님, 이 정도면은 냉장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도 될 것 같은데? 모아도? 네. 네. 간편하게 살게 해주려면 비우고. 예. 네. 여기도 공간이 있는 건가요? 아, 거기도 봐요? 여기 있는데. 예. 여기는 막 잡동사니 갖다 넣어놨는데. 아, 다용도실이구나. 그러면 봐도 될까요? 아, 예, 그럼. 봐도 되는데 지저분해요. 우와! 자, 뭐야. 넓어. 이건 뭐야? 다용도실이 방에서 방이. 어머머, 네가 없어요, 냉장고 같은. 그건 저 가게 거. 여기 냉장고 또 있네요. 아, 냄비도 굉장히 많고. 쇠 프라이팬이 엄청 많아요. 그러네. 많고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저 안을 잘 못 쓰는 거 같아. 여기가 녹아지네. 공간을 좀 비울 게 있네. 네. 많으시대요. 많으시대요. 여기 난 전자레인지인 줄 봤더니 자동 부화기예요. 병아리 부화기. 아, 병아리. 진짜? 여기다 넣으면 부화돼요? 병아리, 네, 병아리가 나오죠. 와, 근데 이거는 써요? 지금 작동이 돼요? 이거는 지금 모터 하나가 고장나서 네. 딴 거 쓰고 있어요. 그럼 이거는 비우면 되네요? 아, 이것도 살림 비싸요, 이것도. 근데 고장났네. 꾸준하게. 아, 이거 만 원짜리 하나만 갈면은 다시 되는 거예요. 야, 쉽지 않은데, 오늘. 근데 하나 또 있긴 있는 거네요? 그렇죠. 근데 이건 선물 받은 거라 선물 받은 거는 고마움을 이제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고 네. 필요한 분한테 비우면 너무 좋죠. 아, 태훈군. 그분이 만 원 가지고. 저런 밥솥들 좀. 아우, 야, 이거는 아니, 진짜 맛있어. 아니, 저런 거는 바로 되는 거고. 저런 건 비워도 되는 거고. 야,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술이네. 러시아 술 같은데. 와.